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육상대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다, 자, 머릿속에는 지금 다들, 자, 오늘은 빵신님 지갑을 내가 털어갈 거야, 내가 상품을 받아갈 거야, 내가 1등을 할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과연 1등을 누가 할지. 하지만 1등 한다고 좋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달리세요, 달리세요. 우리 빵구들 아주 치열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빵빠라빵빵.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장애물들이 앞을 많이 가리고 있죠. 이렇게 많이 가리고 있지만 다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두는 파란머리 친구, 우리 파란머리 빵구가 자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자, 다른 분들 분발하시고요. 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달려오는데 드디어 운명의 갈림길로 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이 있어요. 자, 뚫려있는 문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4번문, 4번문으로 갔는데 아, 이런 막혀있네요. 아, 이렇다니까. 자, 1등으로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갈림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2번문, 네, 2번문. 뚫려있는 2번문으로 지금 첫 번째 선수 들어왔고요. 1등이십니다. 1등이고요. 아, 1번문, 2번문이 지금 열려있어요, 여러분들. 자, 달려오세요, 달려오세요. 열심히 달려오세요. 자, 요런 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1등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의 운빨도 작용을 한답니다. 자, 마지막 녹색 자리를 두고선 아, 점님. 네, 점님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등 총 4명의 빵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아직 도착 못한 친구들, 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오세요. 옳지, 잘한다. 맞아, 맞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 이게 중요한겨.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겨. 자, 달려, 달려, 달리고, 달리고. 자, 육상 경기 어떤가요? 재밌지 않나요? 자, 이런 묘미,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자, 1등을 하신 우리 상구? 네, 상구? 상쿠님. 네, 상쿠님한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자, 제도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자, 에그패. 자, 에그패 축하드립니다. 따, 그리고 노란색 의자에 앉으신 우리 빵구 하하하 하리님, 네, 하리님 축하드리고요. 하리님은 네, 꿀통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아니 파란 의자 떨린데. 자, 파란 의자 떨지 마세요. 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왕실 에그 나왔습니다. 왕실 에그 축하드려요. 짝짝짝. 자,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도착한 친구인데요. 와, 탐을 나왔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짝짝짝짝. 아,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제일 좋은 선물 받았어요. 자, 이런 또 반전의 재미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딱 한 명, 네, 이 파란 의자 딱 한 명만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1등만 가리는 거고요. 자, 요 출입구도 제가 딱 한 개만, 딱 한 개만 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하시고요. 이번에는 딱 1등만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자, 어떤 문을, 이번엔 빨간 문 열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출발. 자, 오, 이번에 악마 날개, 빨간색 악마 날개 친구가 네, 가장 빨랐고요. 자, 열심히, 오, 엄청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 악마 날개, 오, 대단한데요, 대단한 스피드. 자, 파란 머리도 여전히 이번에 잘하고 있는데 끼었어, 끼었어. 아, 빠져나왔네요. 빠져나왔고요. 자, 악마 날개, 빨간색 악마 날개. 오,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갈림길로 왔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 몇 번을 선택할까? 자, 4번을 선택을 했는데요. 과연 1등인 선수 끝까지 1등을 할 수 있을까? 아하하하, 막혔어. 아, 막혔어. 어떡해. 아, 1번 문, 네, 1번 문이 열렸었어요. 아이고, 이럴수가. 1등으로 왔는데. 하지만 이런 재미가 또 있어야죠. 그쵸, 친구들. 자, 아, 저 아직도 헤매고 있어, 이 친구. 아, 1등으로 왔었는데 이 친구 아직도 헤매고 있어. 아, 미안합니다. 너무 재밌었죠, 제가. 미안해요, 친구. 자, 일단 다들 이제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1등한 친구 축하드리고요. 아, 우리 악마 날개 친구 지금 울고 있어. 내가 1등 했는데, 내가 1등 했는데 왜 내가 꼴찌로 오는 거야 하면서. 아유, 이게 우리 빵신 육상대회의 재미입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어쩔 수도 없어. 운빨에 맡기는 게임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달리기는 1등 맞아요. 제가 인정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벌의 민족님이 1등을 하셨는데, 자, 상품 고르세요. 자, 골라야 돼, 이 중에서. 자, 저 상품 4개가 있죠? 자, 빨로 파초. 자, 빨로 파초. 이 4가지 선물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그냥 막 주진 않아요, 제가. 골라야 돼. 자, 노랑, 아, 제가 노란색 좋아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노란색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아 미안해 친구야.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내가 노란색 좋아하긴 하는데 노란색을 꽝을 해버렸네. 아 사랑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네요. 아니야 아니야 사랑은 충분해. 나는 우리 빵구들을 충분히 사랑해. 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빵수는 지갑을 지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부섭을 열고서 엄청 많은 유저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20-30명 계신데 자 단체 달리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자 단체 달리기입니다. 이거 규칙이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자 달리세요. 준비 출발. 자 출발. 와 엄청난 많은 인원. 와 이거 장관일세. 이거 장관이요.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많은 우리 빵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막 점프도 뛰고 난리도 아니네. 이거 반칙이 뭐 반칙이 너무 많은데요. 자 그래도 일단 진행해 볼게요. 자 달려 달려. 와 엄청 많은 친구들이 달리니까 이것도 보기가 좀 재밌네요. 과연 이 많은 인원 중에서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자 운명의 갈림길 다 오신 분도 있고요. 자 골라주세요. 과연 어떤 문이 열려있을까요. 자 여러 친구들 들어오. 오 좋아 4번 문. 자 4번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나나 친구가 1등을 했네요. 자 바나나 친구가 1등을 했고 자 많은 친구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 많아. 와 야 재밌네 이거. 여러 명이서 해도 재밌네. 하지만 규칙은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반칙이 난무하고 있어요. 막 지금 점프 뛰고 아주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여. 네 이거 후크까지 쓰고 아주 뭐여 이거. 자 이번 판은 거의 이번 판은 그냥 재미로 하겠습니다. 상품은 없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재밌네요. 이렇게 여러 명이 또 달리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빵빠라방 빵빵. 자 많은 친구들이 도착을 하셨어요. 자 다들 재밌게 노셨죠? 자 육상대회 빵신 육상대회 재밌지 않았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달리기 연습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방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